그래서 C조 16강 6회차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가장 먼저 최유정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이제 표정이 굉장히 밝길래 왜 그렇게 표정이 밝으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머리가 아주 이쁘게 잘 됐다고 예, 경기 내용과는 상관없이 머리만 일단은 잘 되면 기분이 좋은 것 같은 이런 그 최유정 선수입니다. 저 네.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화장이 네. 잘 먹으면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냥 막 밖에 놔두고 오늘 의상에도 조금 힘을 주고 왔는데 최유정 네. 선수가 그리고 이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서 아 유니폼을 입었더니 머리가 좀 덜 사네 라고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그런 이제 귀여운 모습도 있었어요. 네. 아, 귀에다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 게 최유정 외쳐 뭐 이런 식의 제스처라도 보였어요. 예. 자 오늘 가장 먼저 2승을 찍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3승으로 진출한 건 김가영 선수였습니다. 최유정 선수가 세 번째 시드권자로서 3승으로 1위로 진출을 하게 될 수 있을지 오늘 경기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귀여운 모션과 이제 밝은 표정을 하고 경기 시작하고 나면은 어떻게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져서 상대방이 그렇게 냉정하게 게임할 수 있는지 정말 네, 좀 잔인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최유정 선수예요. 네, 어떤 플레이를 할지 머릿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그 독특한 이런 그 경기 운영도 많이 하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최유정 선수의 플레이는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을 갖게끔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최유정 선수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C조 여섯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최유정 선수의 상대 유한나 선수 보시죠. 야, 유한나 선수 짱아찌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종족은 프로토스입니다. 아 신났어요. 네. 네. 포프전환 게임을 바로 이제 이번 주에 했었죠. 이제 송채림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 당시에 준비해온 필살 빌드는 아주 날카로운 정말 베일 듯한 날카로운 빌드를 가지고 왔었는데 네. 그 빌드에 대한 숙련도와 구사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제가 방송 중에 쓴소리 좀 했었고 뭐 그랬던 기억 나는데 좋은 빌드를 들고 오고 날카로운 타이밍을 준비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의 이제 활용 점정 마지막으로 이제 점을 찍을 유닛 컨트롤 그 부분을 많이 보강해 왔어야만 오늘 경기를 좀 긍정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유한나 선수가 현재 1승 1패이거든요. 네. 최유정 선수가 2승 0패인데 만약에 좀 유한나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C조에서 이거 재경기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지네요. 그렇습니다. 재경기 확정이죠. 예. 네, 그렇죠. 이기게 된다면은 그럴 수 있을 거고요. 아마 또 유한나 선수가 또 남자부 스타리그에 또 한번 놀러 왔더라고요. 네. 이번 주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스타리그에 대한 그리고 이제 스타2에 대한 관심을 단전을 통해서 또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이미 눈스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보여준 선수가 바로 네. 이가희 선수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눈스타를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리그도 좀 찾아보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유한나 선수가 오늘 이 경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최유정 선수가 조 1위, 송채림 선수가 조 2위가 그렇죠. 되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송채림 선수는 앞서 이제 문세민 선수를 지켜보는 이가희 선수와 비슷한 입장인 거죠. 그렇죠. 최유정 선수가 3승을 해 주면은 송채림 선수가 자동 진출이기 때문에 최유정 선수의 3승을 이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을 거고요. 유한나 선수는 오늘 자신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같은 팀 이제 이용원 선수가 김영은 죄송합니다. 김영은 선수가 3패를 했기 때문에 승자 3자가 이제 맞물리는 재경기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네. 이렇게 중계를 할 때마다 문세민 선수가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도망가는데요. 이제 가방 맸습니다. 인사하고 네. 예 도망가는 이런 모습인데 예, 압도적인 경기를 하고 아주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그렇죠. 예, 퇴근을 여기 이렇게 여유롭게 지나갔던 사람은 딱 두 명 있거든요. 최유정 네. 선수, 문세미 선수. 그렇죠. 네, 최유정 선수는 거의 이제 날뛰듯이 뛰어다녔었고요. 네, 문세미 선수는 아주 안정적으로 예, 가방을 메고 지금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문세미 선수가 가르쳤던 그분 있잖아요. 저그의 딸. 네, 박소라 네, 선수. 박소라 네. 선수. 박소라 선수가 승리를 했었을 땐 여기서 춤도 추셨어요. 자, 과연, 오늘은 뭐, 비록 춤은 안 추고 조용히 걸어가시긴 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수들 준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전장은 어느 곳에서 펼쳐질까요? 전장 확인하시죠. 자, 반영구소에서 오늘 세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 역시나 2인용 전장이고요.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반연구소입니다. 네. 확장의 유혹이 좀 달콤한 유혹이 네. 어떻게 악마의 유혹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맵이죠. 포크전에서는 보통 빠른 멀티 잘 안 하는데 이 맵은 입구에 광자와 충전 한 번에 역장 한 번이면은 오지간한 푸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토스전 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 1관부 멀티나 2관부 멀티에 손이 가고 싶어지는 그런 맵이에요. 네. 하지만 유한나 선수는 앞 경기에서 전진 2관문을 냈었고요. 네. 그리고
최유정 선수는 광자포로시를 했었기 때문에 확장 욕심 내면은 아마 크나큰 좀 쓴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인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지금 또 채팅창을 보면서 확인된 바가 있는데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요? 해보세요. 들어보고 판단하죠. 아까 대기실에서 최유정 선수가 오늘 뭐 클럽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벌써 클럽을 가는 건요 여자들이 보통 기분이 좋아야지 가는 거거든요. 기분 나쁠 때 클럽은 잘 안 가요. 나는 굉장히 오늘 잘하시는군요. 소시적. 네. 그 오늘 확실히 나는 진출을 8강 진출을 확정 짓고 나는 클럽을 가겠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채팅창으로 좀 나누고 있어요. 유한나 선수에게 혹시 클럽 좋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런 경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조 여섯 번째 경기, 6회차 경기 잠시 후에 펼쳐지겠고요. 오늘의 세 번째 전장은 바니 연구소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 준비가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가 잠시 후에 시작이 될 테고요. 자, 표정이 또 이제 경기가 임박하니까 선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결같죠? 막 발랄한 모습, 편안한 모습 보이다가 경기 시작 직전만 되면 얼굴 표정이 싹 굳네요 라고 말하던 찰나에 다시 한번 표정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조 6회차 경기 반연구소에서 오늘의 세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C조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파란색 프로토스 유한나 선수 12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저 헤드폰에서 뭐 노래라도 클럽 음악이라도 나오나요? 선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머리를 네. 끄덕끄덕 걸어주시면서 써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최유정 선수가 자신의 헤드셋에서는 헤드폰에서는 네? 클럽 음악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채팅을 했었거든요. 흘러나오지는 않지만 마치 네. 흘러나오는 것처럼 자, 유한나 선수의 맞서는 최유정 선수 6시 빨간색 프로토스 진영이었습니다. 그 김유진 선수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네. 은근히 약간 닮지 않았나요? 그 눈매라거나 네? 그 입 꼭 다물어 웃을 때는 안 닮았는데 입 다물고 있을 때 무표정할 때 내려다보는 특유의 눈빛과 다문 입술과 그리고 왜 안구 그 눈의 크기에 비해서 그 검은자 크기가 조금 이렇게 부각돼 보이는 그 눈빛 좀 약간 무서운 것 같은 그런 눈빛 삼백안 이런 거 닮았어요? 에이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누구 닮았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네. WSL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스타2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스타2를 좀 초보의 관점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빌드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스타2를 아직까지 잘 못 접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초보이신 분들이 이번 WSL을 보시면 재미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여성분들의 이런 스타일 정도를 여자들이 이런 거 싫어해요. 그리고 또 박진영에서 또 여심에 대해서 고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시면 네. 숨은 네. 깨알 재미로 함께 하실 수 있는 WSL입니다. 네. 이미지가 이제 그렇게 자리 잡아 가더라고요. 네, 박진영 해설은. 근데 박진영 해설은 진짜 정말이에요. 여심.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자면은 실제로 그렇게 막 고수면은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박진영 선수는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박진영 해설이 네. 뭔가를 되게 어필을 하거나 나서는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 네. 그런 게 정말 고수거든요. 아닙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실제로 약간 그 약간 오리과나 혹은 뭐 백조 이런 그 동물들이 수면 위에 있을 때 몸은 가만히 있어 보이지만 네. 밑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자맥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런 네. 것들을 하거든요. 자맥질은 잠수군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을 움직이는데 네. 약간 그런 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포지션이. 저 나름 포장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박진영 해설이 이 경기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보고 있겠죠. 뭐 네. 예,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서 네. 예. 뭐 딱히 부정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요.
네. 어, 제가 박진영 해설을 처음 봤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 친구 참 편안한 친구다. 아, 제일 그게 무기인 제일 거죠. 제일 위험한 타입이에요. 그게 제일 무기인 거죠. 네. 예. 아, 여러분들 올 여름 어, 무덥지만 그래도 옆구리가 좀 더 뜨겁게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어, 편안한 사람이 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 여러 가지로 참 조심을 많이 하네요. 이 최유정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관문 짓고 그다음에 자신의 아, 뒷마당 확장기지 쪽도 일군으로 아, 정찰을 해보고 그다음에 추적자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그다음에 모선행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네. 네, 구석구석 모두 다 정찰을 하면서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오, 그리고 이 맵이 이제 확장 욕심을 좀 낼 수 있는 맵이다라는 말씀을 경기 시작 전에 드렸는데 진짜로 확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이 두 선수가 워낙 공격적인 빌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웬만한 배짱 아니면 저런 빌드를 구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근데 최혜정 선수가 전멸 추적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했다가 뚫리고 끝날 가능성 존재해요. 네. 아, 근데 야. 전멸 추적자 우리는 아니네요 일단. 네. 네. 로봇권 시설이 올라가면서 전멸은 준비를 하기는 하되 예, 일단은 안전하게만 일단은 가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다 대비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빌드를 최유정 선수는 지금 선택을 했고요. 자, 이후에 유한나 선수가 저 많은 먼저 모이는 자원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가 중요할 텐데 퍼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무난하고 평범한 거는 로봇공학시설 위주, 불멸자 위주, 거신 위주 하다가 뭐 집정관은 거들뿐 정도? 요 정도 조합을 갖추는 게 제일 일반적이라고 한다면은 깜짝 뭐 불사조라거나 깜짝 공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일단 돈을 먼저 확대했기 때문에 선택권은 유한나 선수에게 있습니다. 추적자와 야 아슬아슬하게 네.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최유정 선수의 추적자 3개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유한나 선수 진영으로 잠시 후면 도착을 하겠고요. 네, 이쪽은 차관이 완성됐기 때문에 반응만 빨라주면은 3대 4 구도로 역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조금 있으면 전멸 완구 연별 아 전멸 왕, 연구 완료가 되는데요. 네. 아우. 네. 아 일단은 뭐 예, 과충전으로 상대방을 좀 쫓아내기는 했는데 네. 한번 싸워보고 최유정 선수가 더 큰 자신감을 좀 얻었을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죠? 컨트롤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인구수가 막힌 것도 아니었고 광물이 아예 없어서 소환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말 그대로 정말 반응이 좀 늦었던 거죠. 네. 유한나 선수. 자, 이렇게 되면은 뭐 확장 위주도 아니고 관문 두 개를까지 더 올려가면서. 아, 말 그대로 이제 옵점 추체제로 지금은 아, 네. 경기 운영을 아, 잡았는데 한 번의 공격이 그냥 경기가 끝날 가능성도 야,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야 그리고 뒤로 맞는 애들 빼주는 전멸 컨트롤도 선수. 좋고요. 네. 이 과충전만 끝나면 그냥 바로 경기 끝날 자신 있어 보이는데요. 네. 네 너는 이미 죽어있다 많이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충전 끝나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네. 아 이미 뭐랄까요 이제 큰 그림은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네. 세부적으로 색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유한나 선수가요. 네 지금부터 추적자를 잡는데 1초도 소모하지 않겠다. 야 최효정 선수 진짜 너무나도 깜짝 놀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두들겨 맞았다. HP가 거의 없는 추적자를 짭점멸. 뭐 불멸자를 이제 부랴부랴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추적자 싸움에서 너무 크게 졌기 때문에 불멸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점사 한 방에 죽어버릴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고 아 유닛 한 개 한 개 움직임이 산뜻합니다 최유정 선수. 네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차치지. 아 너무나도 깜짝 놀란 플레이. 상대방이 최유정 선수의 추적자의 움직임만 보고 키워드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카메라 앞에다가 자신이 잡지도 않는데 V자도 그려보고 네. 그다음에 상대가 지지를 치고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하트까지 이제 그려주는 아, 최유정 선수의 아주 여유 있는 이런. 3승 진출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기분 좋게 클럽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최유정 선수입니다. 저도 어떻게 같이 한번 가보고 네. 싶지만 네, 네 아쉽게 험한 꼴을 네. 보지 않을까. 아니 왜 험한 꼴이에요? 왜요? 네. 네. 네 일단은 뭐 최유정 선수를 약간 따라온 이런 느낌으로 아. 예 따라온 어떤 그 뭐 가족 같은 이런 느낌 저 있죠. 저 그래도 아직까지 클럽 네 어디서요? 네. 네 물론 뭐 예, 가는 그 클럽이 클럽은 한동이지만 저희 동네 클럽 슈퍼라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일단은 게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렇죠. 예, 확실히 이제 최유정 선수가 좀 자신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을 딱 해본 결과 안전하게 출발을 해서 자신이 전멸 추적자까지만 완성을 하면은 아,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컨트롤적인 그리고 피지컬적인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예, 그런 것을 바로 승리로 바꾸는 모습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B, C, D조가 재경기의 가능성이 다 가능은 했어요. 근데 네. B조의 문세민 선수가 워낙 강력하고 C조의 최유정 선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저 재경기가 그래도 경우의 수는 있어도 왠지 안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세민 선수와 박연진 선수의 대결보다도
C조는 이건 최우정 선수가 3승할 것 같다는 거에 그 예측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 역시 최우정 선수는 너무나 산뜻하고 너무나 플레이가 가벼워 보이고 너무나 잘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잘한다고 극찬을 해주셨던 최우정 선수가 조 1위로 총 3승을 가져가면서 조 1위로 8강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자, 이로써 송채림 선수가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보고 계시겠죠? 네, 현장에서. 네. 송채림 선수요? 네, 네, 송채림 선수. 계시겠죠? 그렇죠. 예. 보고 계시면서 아주 환한 미소를 지어줄 것 같습니다. 송채림 네. 선수가 조 2위로 8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조의 6회차 경기 만나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D조 6회차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